영국의 차이냐오 네트워크는 2021년 후룬리포트가 발표한 전 세계 유니콘 기업 랭킹 9위를 차지했습니다. 차이냐오 네트워크는 판매자와 물류기업,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물류 플랫폼 기업이자 물류 데이터를 관리하는 IT 기업으로 2013년 5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 온라인 판매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택배 기업들과 함께 선전해서 설립했습니다. 현재 4천 개 이상의 물류회사와 20만 개 이상의 배송 거점 및 픽업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겸손하게 배우며 성장하겠다는 의미에서 신참, 햇병아리 등을 뜻하는 차이냐오로 사명을 정했습니다. 차이냐오 연맹은 2016년 3월 국내외 15개 물류기업과 공동 설립한 물류 플랫폼입니다. 차이냐오 이자는 디지털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택배와 보관, 회수, 공동구매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농촌 물류 서비스인 차이냐오 농촌은 IoT 시스템을 통해 농촌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알리바바 그룹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농촌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이냐오 거거는 택배 발송과 조회, 수취 등의 기능을 가진 모바일 앱입니다. 2011년 상스이 행사 때 물류창고 과부하로 극심한 배송 지연이 일어나자 마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차이냐오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마위는 창립 당시 차이냐오는 택배기업이 아닌 인터넷 기업이라고 강조했고 2016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스마트 물류가 융합된 신유통 개념을 주창하면서 물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융은 1972년 상하이 출생으로 2007년 알리바바 그룹 최고 재무 책임자로 입사하여 2014년 차이냐오 네트워크 CEO로 취임하고 2015년 마윈에 이어 차이냐오 네트워크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장융이 알리바바 그룹의 인터넷 디지털 경제 플랫폼 전환을 주도하였고 전무후무한 이익을 가져다준 주요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퉁원흥은 2000년 알리바바에 입사하여 차이냐오 네트워크 최고 운영 책임자와 CEO를 지냈으며 2017년 장융에 이어 차이냐오 네트워크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퉁원흥은 알리바바 입사 후 프론트데스크에 배치되었고 업무가 맞지 않아 사직하려 했으나 마윈 회장이 그녀를 인재로 알아보고 당시 알리바바 주식 0.2%를 주면서 만류했습니다. 얼마 후 당시 인사 담당 펑네이는 퉁원흥에게 행정 책임자를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퉁원흥은 현재 위치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윈은 물류의 문외한이던 퉁원흥에게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겼고 퉁원홍은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차이냐오가 현재와 같은 물류 선도 기업이 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14년 알리바바의 상장으로 퉁원홍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알리바바 직원들에게 전설로 불리게 됩니다. 차이냐오는 중국 내 온라인 쇼핑의 급증과 택배산업의 급성장으로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및 금융기술과 데이터를 융합한 지원으로 여러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물류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스이 행사 준비 전 과정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했으며 앞선 기술력으로 물류 전 과정에 친환경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창업자들이 차이냐오 이잔을 통해 물류업을 창업하면서 차이냐오 사용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차이냐오는 해외 인프라 강화를 위한 현지화에 집중 투자하여 전 세계 다양한 운송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차이냐오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있었으며 제휴기업에게 다른 쇼핑몰에서 이뤄진 주문 데이터까지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당하면서 물류대란 위기까지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경영 방식이나 운송 환경, 시장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